여러분 안녕. 네. 아, 7급 1권 8강 수업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7강까지는 손에 대한 글자를 살펴봤어요. 신체. 8강은 발과 관련된 글자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발과 관련된 글자에서 발족자를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들. 페이지는 몇 페이지예요? 21에서 23페이지입니다. 자, 발족자는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거하고 요걸로 나눠지는데,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정강이부터 요 발 모양을 그려놓은 글자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발족자입니다. 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걸을 때 뭘로 걸어? 발로. 산에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가? 발로. 제단 내려갈 때 뭘로 올라가? 발로. 그렇지. 발은 오르고 뛰고 차고 걷고 하는 게 다 발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과 관련된 글자가 들어가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걸어갈 때, 뛰어갈 때 반드시 발이 들어간다. 여러분, 발로 하는 운동 뭐 있어요? 축구도 발로 하죠? 족구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발족자. 발로 하는 공놀이가 족구인 거예요. 자, 발과 관련된 글자. 발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발과 관련된 글자도 좀 많겠죠? 예,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게 발지자라 그래요. 발지자. 그 다음에 발을 펴놓은 거, 두 발을 펴놓은 것을 우리가 필발 그래요. 필발, 등질발 그래요. 필발, 등질발. 그 다음에 발을 누군가가 이렇게 집에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힘들다 그래서 뒤져올지 천천히 걸을 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은 발이 아닌데 이 드립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발처럼 느껴져서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과 관련된 이 부수자가 이런 글자가 있는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이런 글자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발. 발이 하는 일.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이 발족자는 요 정강이 모습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이 발은 전부 다 손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손은 위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발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래요. 발. 발이 발 모습이에요. 옛날 글자 보면 이 트여 있는 부분이 가는 쪽이에요. 이게 가는 쪽. 이게 가는 쪽이에요. 이게 가는 쪽. 예? 그러니까 발과 정강이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 이게 발족자예요. 발 가지고 뭐 한다? 족구한다. 예. 족발. 들어봤어요? 예, 족발 할 때 족자예요. 예? 사족을 못 쓰게 하겠다. 예? 수족을 못 쓰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손과 발을 못 쓰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족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발, 지자가 나오죠. 요 발, 지자는요,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땅이 딱 있잖아요. 그럼 발이 땅에 와서 이렇게 닿은 모습이에요. 요게 이렇게, 이리로 가는 거죠? 땅에 딱 닿았어요. 그러니까, 그칠 지라고 그래요. 멈출 때. 정지 그러죠. 그쳤다 이런 얘기. 정지, 그칠지 그러는데 그칠지를 여러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된다? 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발지. 뭘 생각해야 돼요? 발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발이니까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 글자는요, 발을 정자자 아는 글자죠. 발을 정자인데 요 글자를 분해하면 요렇게 분해하고 요 밑에 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땅으로 오는 발인데 요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요 글자가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였어요. 요거는 성입니다. 성. 오랑캐가 사는 성. 누가 살아? 오랑캐. 오랑캐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들이야. 우리 마을에 자꾸만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동물 잡아가고 사람을 못살게 굴어. 어느 날 마을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오랑캐 마을을 치러 가야 되겠다. 오랑캐 마을을 치러 가는 겁니다. 자, 오랑캐 도둑의 무리인 오랑캐를 치러 가는 거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됐어요? 발을
정이 된 거예요. 발을 정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부정이란 것은 바르지 못한 걸 부정이라 그런 거예요. 정직하다. 바른, 네. 고들직자잖아요. 바른 사람을 정직하다 그러죠? 맞습니다. 고들정자, 발을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지자가 간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발지자는 간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뭔 자냐? 출정이 아니고 출입국 할 때 출국, 나라에서 나가는 걸 출국이라 그러죠? 날출자예요. 여기에도 요 현재의 글자는 발모습이 안 들어가 있는데 옛날 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움집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움막에서 나가는구나. 그렇지. 움막에서 나가는 모습이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다. 날출. 나라를 나가다. 출국. 아, 문을 드나들다. 출입. 그렇죠. 나가는 문. 출구. 잘하네. 더 재밌는 글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이 앞전자를 하나 봅시다. 이 앞전자에는요 발지자가 거의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들 복잡하니까요 여러 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칼도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봐주세요. 칼도자. 예, 여러분 손톱깎이나 발톱깎이가 있어서 편리하잖아요. 옛날에 아마 손톱깎이나 발톱깎이를 뭘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여러분 이 발톱이 길어가지고 거기 돌부리에 걸리면 발톱이 부러지거나 벌려. 그러면 엄청 아파.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쟁을 나가면 하루만에 끝나지 않고 전쟁하면 한 달, 두 달, 몇 달씩 가. 그러면 멀리 갈 때 이 발톱을 안 깎고 가면 요즘은 이 신발이 운동화도 있고 워커도 있고 좋은데 옛날 신발 앞이 트여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하다가 이게 발톱이 돌에 받쳐가지고 깨졌거나 들려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쟁 나가기에 앞서서 이 칼로 싹 발톱 손톱을 정리합니다. 가절하게. 그래서 이 칼 가지고 이 발톱을 정리해서 정리하는 모습에서 생긴 글자가 이 글자예요. 여러분 다음에 5급 할 때 또 다른 설명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여기서 칼도가 발톱을 정리한 모습이다.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멀리 나가기 앞서 가지고 뭘 정리해? 발톱. 그러니까 멀리 나가기 앞서서 전쟁하기 앞서서 앞서서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앞 전자죠. 앞 전자가 된 거예요. 앞 전자가 앞 전자 언제 써요? 전진한다. 전방에 앞과 뒤 전후 그렇게 하죠. 전반전 그렇죠. 앞 전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발지자에 대한 설명을 보신 거예요. 이 발지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죠. 발이 나오면 앞으로 걸어간다, 올라간다, 뒤로 간다 할 때 다 발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